사장님이십니다. 정경철 정경철 사장님, 사장님, 마이크 마이크 시고 네, 나오시기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정경철 정경철 사장님.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강남탑 소속 세일즈 마스터 정병철입니다. 저는 백성옥 총장님, 한진 본부장님, 이양수 본부장님, 김경희 본부장님, 최경수 국장님, 윤창석 팀장님, 그리고 여러 파트너분들과 재심 협력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삼고 시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애터미에서 모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델과 연기자, 자영업, 회사 생활 등 많은 일을 하면서 애터미를 만나 부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애터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치아, 칫솔, 한방 샴푸, 물티슈 등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강남탑 오산탑에 스폰서분들을 만나 석세스 아카데미를 다녀오면서 구체적으로 제품 알기와 제품을 먹어보고 또 애터미 사업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한길 회장님께서 전 세계인들이 한결같이 제품을 사용하고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시스템화한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전 세계를 통일시켜 놓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하겠다는 다짐으로 애터미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옵션이다. 실패를 하지 않는다면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말이 생각납니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예. 애터미 사업은 사업의 성공은 인간 관계라고 얼마 전 노정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월 22일 애터미 몽골리아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한진 본부장님, 이양수 본부장님, 김효심 팀장님께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픈식 준비에 열정으로 뛰어주시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몽골과 베트남 파트너분들도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지금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몽골 파트너분들과 베트남에서 재심 합력으로 똘똘 뭉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매월 1억 원의 소득을 누리는 목표를 세워 성공의 그날을 위해 힘차게 뛰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저는 애터미의 최고의 상품을 널리 알리면서 10월 1차에 팀장 도전을 결단합니다. 글로벌 애터미 화이팅! 네, 정병철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글로벌 리더님답게 열심히 뛰고 계세요. 몽골의 파트너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네, 10월 1차에 팀장님이 꼭 달성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동탑의 오금성 샤론노즈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살며 오대양 육대주를 품을 샤론노즈 마스터 오금성입니다. 저는 현재 색소반 학원을 운영하며 투잡으로 강동 스탑센터에서 김민성 본부장님, 문서연 임그람 국장님 라인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제자분이 중국으로 사업을 하러 가는데 무슨 사업이라고 물으니까 애터미 사업이며 17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회사라는 말을 듣고 정말 의아했습니다. 제가 제품이 좋아서 싸고 먹고 바르고는 있었지만은 국내의 언제 망할지 모르는 조그만 다단계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인들의 권유가 있었어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7개국에 있다는 글로벌 회사라는 말을 듣고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하여 알아보니 정말 완벽한 시스템과 훌륭한 CEO가 이끄는 이 멋진 사업과 회사에서 사업을 안할 이유가 없고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분당 탑센터에서 노정구 본부장님의 사업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듣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알아보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우리를 덮쳐서 정말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2년 6개월을 이렇게 지나고 있어서 정말 힘들게 했지만은 6월에 국장에 도전해서 이뤄냈고 30년 전에 저에게 아메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던 친구가 지금은 뉴욕에서 내년 상반기에 센터 오픈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는 믿음과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될 수밖에 없는 이 사업. 시스템 속에서 스폰서님들과 소통하며 파트너 사장들이 손잡고 올 11월에 국장 유지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더스 클럽 진입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븐코 안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모두가 임페리얼이 성공하는 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애트미 화이팅! 강도타 화이팅! 네, 오금성 샤론 노드마타님. 와, 정말 우리가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리더스 진입하신다 그랬죠? 꼭 달성하시라고 여러분 우리와 같은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암사 사랑 나눔 탑의 박성현 사장님, 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암사 사랑 나눔 탑 시너지 2000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현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님으로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시 본부장님, 이상훈 허미애 국장님이십니다. 전 직장은 사회복지사였고요. 애터미를 알게 된 계기는 노동의 강도가 센 남편의 영양제를 찾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 다단계와 A사에 먼저 경험한 바가 있기에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직속 스폰서님이신 방은희 스폰서님에게 영양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애터미 마케팅 중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는 강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다 똑같은 네트워크 사업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관심은 있었습니다. 애터미에서는 성공을 못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에게도 확실한 성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알아보면서 현장을 뛰고 대중의 반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비전을 보았고요. 현장을 뛰면서 이 사업이 정말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점검과 결단을 통해 애터미를 전업으로 선택하였고 제대로 시작한 지는 10개월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저의 피부는 여드름으로 덮인 피부였고 모공도 크고 처진 피부에 검은 틱틱할 정도로 피부 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터미의 이브닝 케어와 앱솔루트, 시너지 앰플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서 저의 피부는 많이 좋아졌고요. 소비자들로부터도 피부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성 변비인 제가 유산균을 섭취함으로 변비에서 탈출할 수도 있었고요. 다른 제품도 너무 좋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유산균이 저의 인생템이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뛰기 시작한 결과 여러 명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오셨고요. 제 산하로 하모니라는 작은 조직을 결성하여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을 알고 함께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셔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팀의 리더이신 장유진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파트너 사장님과의 미팅으로 지금 충주에 내려가는 길인데요. 지금 갓길을 세워서 스피치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에겐 추억이 또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앞으로 파트너 사장님과 목표를 잡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모니 팀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쏟아주시는 상위 스폰서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구호를 외치고 저의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나는 가야만 한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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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지 화이팅! 하모니 화이팅! 저희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성현 사장님 운전 조심하시고요. 팀장님도 꼭 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또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란바토르 펄탑 센터장님이신데요. 우리 만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만다 센터장님 나와주십시오. 마이크 열고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 이름은 만다라고 합니다. 제가 2010년에 한국에 아학연수 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더 페임 제품 사용하고 나서 계속 그다음에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가입하고 싶어도 몽골인이라서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2019년에 러시아 통해서 올인 가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때부터는 팀을 이루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원래 그 반도체 공학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몽골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년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5월부터 센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센터는 승인되어서 너무 좋은 감동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도와주신 그 노정구 단장님, 박성욱 총장님, 그리고 이현수 본부장님, 한진 본부장님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옆에서 도와주신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양재 사장님, 홍수만 사장님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만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큰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센터에서 다이아몬드도 셀스 마스터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좋은 자리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란바토르 펄탑의 만다 센터장님이신데요. 우리 이제 강남 탑 센터도 몇 번 놀러 오셨어요. 놀러 왔다기보다는 이제 총장님께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어떻게 하면 애터미를 잘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오셨는데 너무너무 진실성 있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반한 분이에요. 네. 우리 만다 센터장님, 우리 22일이 내일이죠. 내일이 오픈하는 거 맞죠? 몽골이. 네, 오픈식 하고 네, 또 나서 네. 네, 직급 달성도 꼭 성공하시라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토론토 탑의 뉴세이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어디 계신가요? 뉴세이 사장님. 자리 안 계신가요? 아. 소리가 open your mic.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열어 주십시오. 네. 예. 헬로. 네, 반갑습니다. Okay. Hi everyone. It's honor for giving me chance to speak. 안녕하세요. 이렇게 스피치 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My name is Moose. I live in US, in Kentucky. I am an original housewife with four children. 아, 저의 이름은 무세이며 미국 켄터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내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아주 평범한 가정부 부주입니다.
My sponsor are Miyoko, Esther, Muse, Limi, and Guapo. First of all, thank you to our sponsor and partner. 저희 스폰서는 미연고, 에스터, 무세, 레이메이고, 그리고 카파입니다. 모든 나의 스폰서들과 파트너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I started using Atomy products in April 2021 and was a customer. Our whole family loved Atomy products. 2021년 4월부터 애터미 제품을 사용했으며 우리 모든 가족들을 제품에 반했습니다. Four months later, my mother-in-law to do with register for. Then I register under her. 4개월 후 저의 시어머니신 토토이 위가 가입을 했고 그 후 그녀 밑으로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Through respect seminar, I learned that Atomy business is big business. 저는 반복된 세미나를 통해 애터미가 아주 큰 비즈니스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My mother-in-law Dudu has experience in networking. So, even if she don't speak, English, I want her to feel the guest that she loves. And at a research, Dudu is a sales master. 저의 시어머니가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으며 영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 공간을 채워가며 열심히 일한 결과 시어머니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We were worried ever because us our lot of English, but Esther said it was matter us whether we spoke English well or not. 우리는 영어의 부족함으로 너무 걱정을 하였지만 에스터가 말하길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It was how much I had been patient and how much I had been plugged into the system because the product does the job. 제품이 날개가 달려 팔려 나가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졌는지 또한 얼마나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Next June, Dodo will challenge Demo Master and I will challenge Sam Master. We will become number one Atomy Talk Group in our Burmese or Korean community. 내년 6월에 저의 시어머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을 할 것이며 저는 세일즈 마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미스 카렌 민족 커뮤니티에서 최고의 애터미 탑 그룹이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ee you at the top. 아자, 아자, 아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 네. 토론토탑의 뮤세이 사장님, 네, 정말, 시어머니께서 또 세일즈마다 저기 달성하셨네요. 우리 뮤세이 사장님도 세일즈마다 꼭 달성하시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우리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백성원 로얄 마스터님의 메시지를 들을 건데요. 우리 백성원 로얄 마스터님은 전 세계에 정말 많은 파트너님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내일 또 오픈하는 몽골에도 파트너들이 엄청 많으세요. 제가 부럽습니다. 총장님 빨리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백성원 총장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수요 글로벌 조회에서 세계 탑 가족들을 만나고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뵈면 가족들, 우리 집안 식구들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도 로얄마스터가 되기까지도 계속
세일즈 마스터의 스피치, 모든 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요. 이 시간에 센터의 전체를 열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화면에 보면 이렇게 팀원들과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이 아침 시간에 우리 10시 조회를 하는데 모든 기업은 9시에 출근합니다. 그죠? 더 어떤 곳은 6시 반에도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물론 부업자들도 이 시간에 들어와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정 넘치지만, 부업이 아닌데 전업인데 화면을 끄고 앉아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파트너가 그걸 꼭 복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끄고 계시면 조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 저는 이 첫 번째 제 노트북 화면에 해외 멤버들, 우리 통역하시는 많은 우리 빅 리더들, 이런 분들, 또 본부장님까지 이렇게 통역하고 계시고, 또 멀리 미국에서 시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와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이 가까운 한국에서 화면도 못 열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죠? 여실 수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 조회를 주관하신다면 다 화면 끄고 있으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을 하지 않으면 능력이 필요가 없고요. 돈도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 뭐냐? 내가 팀에, 작게는 우리 소그룹, 우리 센터, 우리 탑그룹, 본사, 모든 미팅과 행사에 내가 뭔가 하나 기여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리더가 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갑자기 강의하라 하면 못하실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강의하라는 것도 아니고 통역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얼굴 보고 화면에 내가 자리를 채워주시고 손을 흔들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박수해주시고, 이게 팀워크입니다. 파트너가 생겨서 팀워크를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너 잘해, 이거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팀원들이 100명이, 1000명이 이 화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면서 박수치는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반드시 열고 들어오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언제나 끄고 있는 사람, 예의가 없으신 거죠. 이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외에서는 정말 한국이 부러운데, 저도 해외를 후원을 코로나 전에도 다녀보면요, 해외 애터민들이 가장 부러운 게 한국 사업자들이에요. 박한기 회장님의 강의를 직접 원어로 들어서 바로 들을 수 있다, 한국의 본사가 바로 가까이 있다, 한국 세미나에 다 참석해서 임페리얼 마스터를 직접 만날 수 있다, 제품을, 그 많은 수만 가지 제품을 오늘 사면 내일 모레 바로 온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화면을 끄고 있으면서 내가 이 시스템에 참석했다기보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도 되도록이면 화면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야만 나부터 자세가 나옵니다.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고요, 내 파트너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나왔는데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대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네, 이렇게 해주신 우리 윤혜경 세일즈 마스터님, 네, 임페리얼 가실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나의 자세들이, 네, 그런 자세들이 나를 견인한다,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 있잖아요. 언제나 끄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끄고 있어요. 언제나 열고 있는 사람은 운전하면서도 열고 있어요. 예,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분, 우리 사장님, 운전, 안전운전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들이,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면 넥스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6개월, 1년, 2년, 3년 지내고 결과를 내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죠? 애터미 안 돼. 애터미 돈 안 돼. 예. 자기만 돈 안 돼요. 애터미 올해도 3조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면요, 1조가 우리 소비자
마케팅으로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누군가는 7만 원을 가져가고 누군가는 7천만 원, 누군가는 7억을 가져가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에서 돈 벌고 싶다, 애터미에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화면을 열고 참석하고 내가 손이라도 하나, 내 두 손이라도 보탠다 이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 마음에, 우리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분들의 마음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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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계좌에 플러스를 해주신 분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받는 거예요. 해놓은 것도 없이 감정계좌에 저금을 해놓지 않고 뭔가 달라 갑자기 나 해외 라인이 나왔어 어떻게 해볼까?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국내도 안 되는데 한국에서 해외, 해외에서 또 다른 해외 100배 어렵습니다. 솔직히요. 단 내가 자세 나오면 한국이나 해외나 똑같이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대단한 리더를 찾아서 대단한 파트너를 등록시켜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로얄급, 크라운급이 많이 스쳐 지나갔는데 내 자석에 힘이 없어서 내가 잡지 못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자세가 나오지 않아서. 근데 이 화면을 왜 되도록이면 열어라. 물론 부업이신 분들은 열지 않고라도 참석하시는 거 정말 훌륭하세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나와주시면 내가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모이는 거. 그게 우리가 풍수라고 하죠. 풍수는 과학이에요. 물길이 바람길이 물길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그 과학을 6년간 공부했어요. 근데 바람의 흐름을 따라가면 물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에너지를 함께 모으는 게 운집이에요. 운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운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스피치를 안 하지만 스피치 하시는 분, 통역하시는 분, 이 시스템을 돌려주는 모든 스태프들, 탑그룹의 명품 리더들, 스폰서들, 이분들의 에너지를 내가 갖고 가기 위한 노력은 내가 여기에서 나도 에너지를 1이라도 보태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이 운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매너 없이, 정성 없이, 성의 없게 대충 듣고 있다가 뭐 하면 다닥 끄고 나가시고 오늘 가서 대바리를 잡으러 간다. 안 돼요. 안 돼요. 이 에너지는 열정은요. 쫙 가면서 가속이 확 붙어버려요. 네. 그래서 내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조직을 키우는 거고 우리는 이 유통망을 씨줄 날줄 짜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는요. 내 혼자 짜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번 내가 문제다. 내 자세를 만들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애터미를 8년이 넘어서 9년 차로 가면서 느낀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너무나 그게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요. 애터미. 좋은 사람 다 놓쳐요. 좋은 사람 다 놓쳐요. 그래 놓고 직급 갈 때 되면 뭐라 그러죠? 에이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자기가 안 되지. 애터미는 계속 1조, 2조, 3조 전 세계 100개국 나가는데 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내 탓이에요. 모든 건 내 탓이에요. 예. 그리고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은 눈 질끈 감아요. 스폰서의 부족함, 파트너의 부족함만 보여요.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부러 눈 감고 있는데 나의 부족함, 나의 미스테이크들을 내가 차단해서 개선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모든 시스템에 참석해서 귀를 열어야 이 많은 것들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쉬운 걸 이 정도 해가지고 월 1억을 준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누가 안 하겠어요? 이걸 다 놔두고 딴짓을 하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는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나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 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에이 집에서 트레이닝 입고 비디오 끄고 듣다가 소파에 들어누워서 과자 먹다가 나 다 들었어. 시스템에 참석했어.
그런 사람들은 그게 편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래도 갖춰 입고 자세 갖추고 딱 들어와서 눈 반짝반짝 타이를 보시는 분도 준비해서 나왔구나. 통역들도 저 멀리서 오셨구나. 스폰서도 나왔구나. 파트너도 나왔구나. 시트 많은 강사는 어제부터 준비를 했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런 얼굴로 보여주면 그 운이 내가 확 빨아들여서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꼭 열어야 될 사람. 화면을 꼭 열어도 되는 사람이 닫고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분은 정말 어려운 길을 가겠구나. 둘러둘러서 애터미를 늦게 가겠구나. 이런 마음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편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편하지 않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를 반듯한 모습으로 나의 열정 에너지로 이 팀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을 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모든 미팅에서 모든 세미나에서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먼저 승급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분들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맨날 파트너 데리고 뒷자리에 계신 분들 파트너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네, 나 같은 스폰서를 만나서 나같이 지질이 승급도 못하는 돈을 못 버는 나를 만나서 파트너들이 너무나 고생하는구나. 네, 오늘 반성문 써야 돼요. 그래서 성공자는 실패자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운동을 좀 하고요. 아침 일찍 이런 조회가 없는 날 하루 운동을 좀 하고 선크림 정도 바르고 생얼로 세차로 왔어요. 미팅이 있는 시간에 맞춰서 화장을 하려고 센터로 생얼로 왔어요. 세상에 그때 소비자가 찾아온 거예요. 생얼인데. 제가 자신감이 없더라. 그래서 얼른 립스틱이라도 발랐습니다. 새벽부터 자세 딱 갖추면요.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방 안에서 혼자 듣고 계시는 분, 화면을 끄고 계시는 분, 10년 후에도 혼자 들으시면 안 되겠죠. 리크루팅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그분의 운명을 로얄, 임페리얼 가신 분에게 보내주세요. 저는 정말 애터미를 하면서 8년 이상 하면서 그런 작은 것들을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단, 좀 안 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런 습관을 완전히 성공자의 습관으로 바꾼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폭발해버리는 시점에 내가 그 기회를 완전히 잡아버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활동일지 쓰셔야 되겠죠. 활동일지를 쓰는 거를 복제하시고요. 그거를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 해모임, 홍삼 타서 이렇게 마시고 양치하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어떤 걸 어떻게 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습관화시킵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내가 오토가 되면 파트너 오토 만들고 세븐 코어를 매일매일 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확 돼버려요. 습관. 저 같으면 매주 토요일 해외 미팅 마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컴퓨터 끄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매주 토요일 씁니다. 그때가 11시쯤 돼요. 근데요. 인생 시나리오 이 자리에도 안 쓰시는 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에이, 다 머릿속에 있어. 알아. 나 다 갈 거야. 성공할 거야. 안 돼. 무조건 쓰시는 거. 훈련.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밤 11시에 인생 시나리오 버킷리스트 추가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해외 미팅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못 간 거예요. 소변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인생 시나리오를 막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빨리 쓰고 화장실 가야지. 난 11시에 써야 되니까.
화장실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습관이 몸에 배어버려가지고 화장실 안 가고 썼다니까요. 화장실이 급한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세미나 내용, 강의 내용, 세븐코아 성공의 8단계를 여기에 딱 인쇄하셔야 돼요. 가슴에 인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액션으로 가야 돼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92세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작년에도 수십조를 투자하셔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뭐 오하마의 현인이다, 거기에 옛날 집에 그대로 사신다 하시지만 그분의 세계집들도 많고요. 전용 비행기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을 가슴에 딱 새겼어요. 책 한 권을 프린트 해버린대요. 몸에, 자기 세포에. 여러분들 정말 애터미 비즈니스를, 애터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만들어서 익히시면 성공 안 하면 기적이에요. 작은 것들부터 내가 자세가 되지 않으면요. 운동을,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 할 일이 뭐죠? 하루 종일 자세 해야 되잖아요. 자세 나오지 않으면 필드 나가면 안 돼요. 민폐 끼치는 거, 민폐. 그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작해라. 작은 것들부터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리크루팅 하러 다니지 말라니까. 다 놓치고 다니는 재수 없이 나한테 걸린 사람이 3년 후, 5년 후에도 나처럼 되면 안 되겠죠. 나처럼 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리크루팅해서 그분이 그분의 운명, 그분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그 사람도 3년 후, 5년 후에 가난하게 만들려면 차라리 리크루팅 하지 말고 나를 만들 때까지 그분을 임페리얼 가실 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애터미가 본업이고 생업이고 인생의 마지막 비즈니스인데 애터미 성공 못해, 애터미 안티가 세계적으로 생기면 안 됩니다. 100년, 200년, 300년 갈 기업인데 애터미를 만나서 성공해서 애터미를 만나서 가문의 운명을 바꿔서 하는 분들이 전 세계 부자 빌리지를 만들 거란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안자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나부터 만들어라. 비디오 열어라. 화면 열어라. 화면을 왜 끄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끄고 있을 사정도 있을 수 있죠. 부업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열어라. 그래야 얼마나 이 분위기가 으쌰으쌰 하겠어요. 으쌰으쌰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애터미의 시스템을 습관으로 익혀라. 이 내 세포에 강의 내용을 새겨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강의 못해요. 강의 이번 주에 라인 미팅에서 강의하세요. 스피치 하세요. 할 때 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리크루팅 하지 마세요. 본인을 리크루팅 먼저 하세요. 본인부터 리크루팅 하세요. 왜 강의가 안 될까요? 말을 할 줄 아는데 왜 강의가 안 될까요? 안 들어간 거죠. 봐라. 안 들어간 거죠. 100개가 들어가면요. 10개, 20개는 나도 모르게 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소그룹 미팅, 라인 미팅에서도 내가 무엇을 기여할까? 내가 무엇을 도울까? 생각하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갈 때는 우리 모두가 도와줍니다. 여기 계신 우리 탑 리더들도요. 우리 스폰서님들의 라인이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는 형제라인 강의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이 화면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직급을 갈 때 만약에 백성욱 닮은 사람이 나왔어. 잠시 그분 줌으로 미팅해 주세요.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얼굴도 코빼기도 안 보여. 갑자기 나 도와주세요 하면 너 누구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가까운 우리 탑 라인부터 크게는 애터미 전체에 내가 감정 계좌에 저축을 하셔라, 저금하셔라. 상대방의 감정 계좌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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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거. 그걸 해놔야
저금을 많이 해놔야 내가 언젠가는 확 쓸 수가 있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리크루팅이 안 돼. 파트너가 집에 갔어요. 잘 안 돼요. 저도요. 코로나 때 파트너 많이 갔어요. 누가 간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다 갔어요. 10만 포인트 주면 누구는 50만 포인트 주는데 왜 10만 줘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다 갔어요. 시스템에 들쭉날쭉 참석 안 하는 사람 다 갔어요. 잡고 싶지 않는 사람들 감사했어요. 땡큐 땡큐. 네.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 정말 어떤 내가 될 것인가. 나를 제대로 리크루팅해라. 그 다음에 모든 것 애터미의 성공의 8단계 세븐코어 활동일지 쓰기 모든 걸 습관화해라. 인생 시나리오 습관화해라. 예.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지. 오늘 팔아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나를 팔아야 돼. 나를.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똑같은 그 아줌마야. 그 아저씨야. 리크루팅 안 되죠. 맨날 스폰서 거 얻어먹어. 리크루팅 안 되죠. 더치페이 하셔. 내 입에 들어가는 내 밥도 내가 돈 못 내는데 어떻게 조직을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세일즈 하시는 게 1번이에요. 세일즈 마스터. 회장님 너무 이름 잘 지었어요. 세일즈를 마스터해라. 무엇을 세일즈한다? 나를 세일즈해라. 나를. 나를 팔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세일즈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반한 제품들. 세븐코어 제일 먼저 제품 매용 미팅 착석이잖아. 나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반한 제품들 내가 애용한 제품들 제품의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이 정보 이 유산균 또는 해모임 앱솔루트 워시오프 마스크 내가 반한 내용을 내가 파는 걸 그 정보를 파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제품이 좋은 줄도 모르고 막 팔러 다니고 오늘 5만 포인트 해야 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한테 갔더니 아야 우리 유산균 먹고 있어. 응 그래? 그러면 안 되겠네. 아이고 동네 사람 다 유산균 먹고 와요. 유산균 안 팔려요.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되는 거. 유산균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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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바이오틱스를 팔러 갔더니 옆집 아줌마가 야 나는 프리바이오틱스 먹고 있어. 너희는 프로바이오틱스잖아 하니까 어 그래? 우리는 프리가 없구나. 바보 같은 짓을. 우리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당연히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품을 알지 못하면 이 정보가 전 세계로 날아가지 않아요. 제품이 발이 달려서 전 세계로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세보지 않았어요. 몽골에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몽골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5월달에 한번 갔다 왔어요. 정말 이 제품의 정보, 제품의 소식들 팔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판다. 두 번째 내가 미쳐서 쓰는 제품들, 제품을 팔아라. 제품을, 제품의 정보를,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게 복음이잖아, 복음. 우리 경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강사를 파는 거죠. 오늘 아침 저희는 누가 나온다. 이분은 이런 분이야.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인 누가 나와. 이번 일요일 옷도 세미나인은 막강한 강사진이 나와 맛있게 파는 거예요. 맛있게 잘 파는 사람이 세일즈를 마스터해버린다니까. 그리고 애터미의 이 멋진 시스템, 탑 시스템을 파는 아무것도 모르고 화면 끄고 있다가 오늘 지금 해모임 팔로 나가니까 안 팔리지. 안 팔리지. 애터미 안 돼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 모인 거라 했잖아요. 제발 한심이 10개 되지 말아.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팀 문화를 파는. 아까 스피치 정말 잘하신 사회복지사 출신의 박성현 세일즈 마스터는 지금 차 세우고 파트너와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요. 당신은 로얄이야. 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죠? 우리 팀이 굉장히 멋진 팀이라고 말했어요. 네. 팀을 팔아야 돼. 어느 라인에 가면 잘 될까? 우리 스폰서는 그래. 우리 스폰서는 PV도 안 줘. 밥도 안 사줘. 니나 잘하세요. 정말, 정말 팀 문화를. 우리 팀에. 그럼 우리 팀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로얄마스터 올 때까지 직대 나에게 정보를 준 스폰서가 없어요. 없어요. 팀 문화가 없어. 찾았어요. 개보도를 찾았어요. 노정구 단장님 찾아갔어요. 팀 문화가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리더가 돼서, 내가 팀의 수장이 돼서, 내가 멋진 문화를 만들어라. 내가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멋진 탑 시스템, 애터미 본사 시스템 다 있는데, 이거 다 만들어진 규격이, 규격대로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멋진 팀이 있다면 날개를 달려. 저도요, 스폰서 없어요. 멀리 계시고. 그런데도 내가 강남 탑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소비자가 17개국에 나갈 겁니다. 얼굴도 다 몰라요? 얼굴도 다 몰라요. 이제 우리가 애터미가 홈페이지가 리뉴얼돼서 지금 10월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선을 보시게 될 텐데요. 내 하부라인에 인원수 다 세팅 다 나와버려. 몇 명? 너 잘하니 몇 명? 우리 몇 명? 그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는데 본사가 100억 투자했어. 네.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100%, 200%, 1000% 활용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모든 이런 것들, 오늘도 와가지고 에이 뭐 수요조에 그저 그렇더라 하시는 분, 애터미 뒤지게 못하는 분 들어와서 길을 열고 들으면요, 스피치 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요. 어머나, 나도 저런 파트너가 생기겠다. 날마다 나는 조직이 늘어나고 있고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를 빠지지 말고. 밖에 비즈니스는요, 뭐 하다가 쭉 하다가 안 하면 또 1, 2, 3 한번 빠지고 4, 5, 6 갈 수 있지만 애터미 비즈니스의 특징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참석했어요. 한 번 안 갔어요. 곱하기. 10 곱하기 제로는 뭐죠? 0이에요. 0. 제로예요. 제로. 열 번 가다가 한 번 빠지면 제로. 한 번도 안 가요. 다시 1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빠지지 마라. 제가 왜 이렇게 힘차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 파트너와 스폰서가 다 보고 계세요. 거짓말 못하겠죠. 저는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스폰서의 번개팀과 안 빠져요. 왜? 스폰서님 나 없을 때 무슨 말 하실지 몰라서. 무슨 말 하실지 몰라 나는. 아유 안 돼 안 돼. 나 없을 때 스폰서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갈게요. 번개팀도 가요. 네. 그리고 해외 갔을 때 해외 원데이 세미나 참석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참석하고.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걸고 힘차게 말할 수 있는데 맨날 빠지고 화면 끄고 있는 사람 파트너한테 야 다섯 명 들어왔는데 라인 미팅한데 너 화면 좀 열어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너 꼭 와야 돼 바쁘면 오지마 이렇게 된다니까. 절대로 이 그물망이 쌓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 짜면 두 개 없어지고 두 개 짜면 세 개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습관화시킨 거를 복제하시는데 반복하면서 오늘은 혼자, 내일도 혼자, 그 다음에는 두 명, 그 다음에는 다섯 명, 그 다음에는 열 명.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요. 제가 열 명이 안 되더라고요. 열 명.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아, 나 이렇게 능력 없는가? 나한테 실망했어요. 에린이 때. 돌아서면 다섯 명. 원데이 세미나 그때는 매주 콜마드 NH 갔죠. 다음 주에는 8명 올 거야 하고 보면 3명 오고 8명 와서 스타렉스 두 대를 빌려서 다음 달에는 다음 주에는 14명 가겠다 했는데 3명 오고 그렇게 했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늘더라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팀장 마지막 달에 다음 달에 국장 가는 팀장 마지막 달에 석세스 인원이 104명이 갔어요. 팀장 때. 그렇게 가니까 제가 2년 5개월 만에 리더스 클럽을 가고 거기서 1년 반 만에 로얄 클럽을 간 거예요. 국장 때 리더스 됐고요. 본부장 때 로얄 됐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반복하는 힘, 반복의 힘, 지속의 힘은요. 무서운 가속을 붙인다. 무서운 가속을 붙인다. 그게 어떻게 되죠? 축적이 돼요. 쌓이는. 쌓이 계속 쌓이는.
있었다니. 그럼 부자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직급도 중요하고 승급도 중요하지만 제발 팀의 소그룹부터 센터부터 스폰서 라인부터 탑 라인부터 회사 전체 모든 시스템에 기여하는 나를 만들죠. 기여를 해라. 기여. 첫째는 참석이겠죠. 얼굴 보여주는 게 참석이야. 안 보여주면 불참. 그거는 가입표도 아니고 세모라니까. 세모. 세모는 성공 못해요. 자꾸 스폰서 찌르잖아. 세모가지고. 응, 자꾸 찌르잖아. 뾰족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나를 리프팅하자. 그게 세븐코어 있는 것 그대로 다 해야 돼요. 제품을 몰라. 제품을 몰라. 예? 그거 나왔어요? 스마트 메모리업 그걸 그분에게 전달했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빨간 색깔요? 그러니까 돈을 하늘에서 그냥 그 에너지가 강한 쪽으로 돈은 다 간대니까. 돈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죠. 당연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이 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갑에도요. 돈을 다 누가 막 구겨진 돈을 하나 주더라고. 제품값을. 집에 가서 약한 가리미로 다려가지고 지갑에 탁 넣어놨어요. 돈을 가슴에 탁 안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리크루팅해라. 나를 제대로 리크루팅해라. 그래야 스폰서 말을 알아들어요. 제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고 로약이 왔겠어요. 임페리얼 마사까지 가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타서 우리 선배들은 가지 않았겠냐. 오죽하면 회장님이 애터미 수당은 이꼴 저꼴 별꼴 꼴값을 받는 거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욕을 왜 많이 먹었냐 하니까 말을 못 알아들은 파트너들이 계속 찔렀더라고.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 줄 몰랐다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스폰서 욕, 여러분들 라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폰서 비비블 하고 떠난 사람, 밖에 가서 돈 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스폰서가 부족한 거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난 스폰서 없다니까. 스폰서가 못하는 라인 미팅 내가 했어요. 에린이 때 두 명 데리고 다음 주에는 한 명 와. 파트너가 이렇게 말해요. 스폰서 너무 쪽팔려. 우리 둘이서 하지 말고 다음 주에 하자. 안 돼. 우리 둘이서 해. 둘이서 사회보고 스피치하고. 예. 그러다가 너무 아쉬워서 형제 라인 보고 말했어요. 한 명 있는 분 보고 와봐 같이 라인 미팅 같이 하자. 그때 노정구 단장님이 제가 스폰서가 아무도 안 계실 때 노정구 단장님이 수지에서 강남까지 3명이 있을 때부터 라인 미팅을 주선해 주셨어요. 하여튼 눈 반짝거리는 백성호기가 맨날 라인 미팅을 하고 있는 거야. 도와주셨어요. 그때 했던 시스템이요. 저는 딱 되겠어요. 지금도 하라면 하겠어요. 제가 1인이 때 3명이 있을 때 라인 미팅을 와주시고 반복해서 매주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로요. 쫙 내 비행기를 띄웠어요. 사람이 작을 때 절대 지속하시고요. 수입이 없을 때 절대 반복하시고요. 그게 계속 쌓이면 나의 실력이 되고 나의 에너지가 정말 거물급이 임페리얼급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확 잡아버려요. 잡는 힘이 생겨요. 나를 리크루팅 해놓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 왔을 때 그건지 몰라. 똑같은 에너지로 제대로 못 잡아. 그래놓고 애터미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어요? 지하철 한 칸만 오면 임페리얼 가요. 지하철 출근 시간에 꽉 찬 지하철 한 칸만 데려오면 임페리얼 가는데 왜 사람이 없냐고.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애터미 하면서 거짓말한 사람 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소중한 애터미로 정말 위기의 시대로 갑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로 가고요. 지구도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어쨌든 지구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자녀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애터미 로얄 빌리지, 임페리얼 빌리지에서 모두 모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죠? 역시 우리 믿고 듣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백성욱 로얄 마스터님께 우리와 같은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